안녕하세요, 부지엘입니다. 아시아잉어는 1970년대 호수의 조류를 제거하고 매기용 사료를 만들기 위해 중국에서 수입을 했는데 홍수 등으로 강물이 범람하는 틈을 타서 미시시피 강으로 흘러들어가서 토착 어종을 밀어내고 급속도로 개체수를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잉어는 베트남과 중국 등에 주로 서식하는 잉어과 물고기인데 무게 약 45kg, 몸길이가 1m로 큰 편이며 닥치는 대로 포식하는 습성과 왕성한 번식력으로 중국에서는 백년어라고 불리우며 고급 식재료로 취급받지만 미국에서는 골칫거리죠.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베스, 메기 같은 미국 토종 어류의 서식지를 파괴해서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어서 전기장벽을 설치하고 주변 지류에는 잉어 사냥용 독까지 살포를 했습니다. 아시아잉어는 매일 자기 중량의 40%에 해당되는 플랑크톤을 먹어치우는 것은 물론 한번 알을 놓으면 몇백을 낳기 때문에 다른 물고기들을 생태계에서 몰아내며 파괴하고 있고 미시시피 강줄기를 타고 미국 전역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천적이 없는 환경에서 개체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생태계의 균형을 파괴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이 잉어들은 소음에 민감하기 때문에 보트 모터가 작동해 소리를 내며 물을 가르기 시작하면 물 밖으로 3m 높이까지 점프를 할 수 있습니다. 간혹 독수리나 펠리컨이 몸집이 작은 백년어를 먹기는 하지만 다 큰 잉어는 미국의 생태계에선 천적이 없죠. 어선에 피해를 입히고 배에 있는 장비를 파손하고 심지어 뱃사람들에게 부상을 입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이 아시아 잉어의 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먹는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아시아 잉어의 맛은 맛살과 스캘롭을 섞은 것 같은 맛이라고 하고 켄터키주에서는 참치와 비슷한 맛이 있다고 해서 깡통조림 형태의 상품에 켄터키 튜나라는 이름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염된 물에서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건강에 안 좋을 수도 있고 생선 손질하기도 다른 생선에 비해 좀 힘든 편입니다. 소개는 그만하고 물 위로 폴딱 뛰는 엄청난 녀석들의 영상 감상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